생일 같잖아요, 저희. 맞아요. 5월 2일. 작년 생일에 이제 서로 막 나 생일 축하해요 이러네, 우리 이제 같은 종교래요 하고 끝났어. 근데 올해 생일 또 문자 봤는데 그게 마지막 문자였다. 생일날만 문자를 해요. Hi. 네, 우리 뱀부 여러분들. 뱀집 오늘 손님은 미스테리한 분이 옵니다. 저도 안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왜 아직도 완전히 친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한테. 아마 우리 남자 뱀부 여러분들 눈 호강 좀 하는 그런 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대선배라서 기다려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섹시됐어요. 네. 여러분 지금 10월이죠?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좀 있으면 또 2024년 또 한 살 더 먹고 저는 27살이 됩니다. 숫자 3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참나. 그래, 제 생일까지 하면 거의 1년 남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일 도착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누나 들어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같은 것 마냥 이기적이게 그냥 그래 알겠지. 넌 참 착한 날 독하게 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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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녕하세요. 오, 근데 뭐. 들어가세요. 또 떨려서 손에 땀 났네, 전. 아, 집입니다. 우와, 정말 되게 미니멀하다. 일단 소개해야죠. 서미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뱀집. 선생님들? 뱀부라고 뱀부? 해요. 네. 안녕하세요, 뱀부 선미입니다. 네. 뱀이의 누나. 누나죠, 네. 너 오늘 안경 너무 귀엽다. 저요? 아니요, 그 렌즈 끼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경 안 그러면 안 보여가지고. 아, 왜요? 축하해. 뭐예요? 너 광고 찍었더라고. 마인드 브릿지. 아, 마인드 브릿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뿌듯하더라고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로. 네. 누나도 컴백 축하드려요. 와, 네. 컴백했어요. 네. 컴백해서 우리 뱀이 집도 오고. 나 근데 뱀집 진짜 재밌게 봤거든. 진짜로요? 누나 텐션이 좀 잘 맞을 것 같긴 그래? 했어요. 그래? 내 텐션이 어떤데? 차분하게. 너 내 텐션 아직 모르는구나. 나 차분하지 않아. 그래요? 차분하지 않나? 차분하지 않아. 어떤 거 보셨어요, 아까? 키씨 나온 것도 봤어. 네네, 맞아요. 최근에.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고. 아, 그것도 봤어. 그 뱀집의 최종 목표는 태연 언니라고. 태연 언니라고. 아, 그거 제 사심이야. 아니, 애가 태연 언니 얘기 나오니까 애가 막 갑자기 텐션 아웃. 저 원래 되게 옛날 연습생 때부터 맞아. 좋아했어요. 그걸 아니까 제약비 있을 때도 뱀이는 태연 언니 진짜 짱팬이었으니까 정관 찌르고 있어요. 나도 근데 태연 언니 원더걸스 할 때 태연 언니 팬이었어. 아, 진짜로요?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야. 번호도 있고. 아는 사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연락은 뭔가 자주 못 드리는데 되게 뭔가 많이 챙겨주셔. 근데 뭔가 누나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해 보여요. 맞아, 언니도 집순이신 것 같고. 누나도 뭔가 좀 독특한데 근데 또 약간 다가가기 어렵진 않고. 근데 맞아. 또 누나 이제 알기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지금 뱀뱀이 왔는데 뱀뱀이 컨셉이 뭐가 있어? 오늘요? 촬영했어? 아니요, 오늘 거의 그냥 잠옷인 듯 집에 있는 복장. 아니, 그 손 네일이랑 패디가 네. 이거 이틀 전에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다리 다쳤다며.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요. 아니, 뱀뱀이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서울 팬들 몰라요.
다리 다친 거. 그래서 알려. 아프다면 아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막 다른 아이돌 분들이 막 다쳤는데 말 안 하고. 근데 다른 이제 뭐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 이제 나와서 설 풀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있어 보여서 저는 조용히 있었어. 그럼 내가 지금 설을 풀잖아.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말 계속 칭찬하세요? 민망하게. 왜냐면 나는 뱀집 나온 이유가 그거야. 그래. 감사해. 근데 뱀뱀이 이렇게 어색해야지. 아니, 민망해하고 이제. 원래 누나 앞에 있으면 맨날 민망해하잖아, 저. 왜 그래? 왜 아직도 어색한 거야? 너 방송이라 이러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요. 저 진짜 미안한데, 저 다라 누나 앞에 있을 때 저 안 부끄러워요. 누나 미안해. 아니, 다라 누나랑은 뭔가 그 뭐 누나 너무 누나니 뭐라고 해야 되지? 다라 누나가 더 누나야. 다라 누나, 네. 근데 누나가 라면 기계도 보내주고 그 한강 라면 기계 있잖아요. 보내주고 그리고 막 대표님이랑 가끔 밥 같이 먹는데 누나 항상 와. 그래서 좀 자주 봤어요. 나는? 왜 그 자리에 나는 없지? 그러게. 근데 누나랑도 엄청 취해봤어요. 그때 고량주 진짜? 먹어가지고. 고량주? 그래서 나는 되게 신기한 게 다라 언니가 너랑 급격하게 친해지신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치? 나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 왜요? 아니 막 뱀이는 아직도 나를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색해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요. 그냥 어색하진 않아요. 그냥 부끄러워요. 근데 다들 저희 누나랑 진짜 친해고 싶어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나 DM 보냈어 언니한테. 아 진짜요? 언니 이번에 그 수파 그 메가크루 미션 1밀리언 같이 했잖아. 네. 그거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멋있죠? 중간에 나와가지고. 맞아. 그래서 너무 감탄을 해서 다라 언니한테 DM을 보냈어. 먼저 다라 언니는 물어보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하시잖아. 그쵸. 네. 언니 진짜 멋있었어요 라고 딱 보낸 순간부터 이만큼 아 사실 너 그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말 많아요. 저희 트위터만 봐도 진짜 TMI만 맞아, 맞아. 계속 올리세요. 우리 어비스 가수들이 다 모여 있으면 내가 제일 뭔가 이성향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실제로는 그냥 제가 제일 아이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 같고, 맞아요. 저랑 소민아 어느 정도면 생일 같잖아요, 저희. 맞아요. 5월 2일. 작년 생일에 이제 서로 막 누나 생일 축하해요 이러네. 우리 이제 같은 종료래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근데 올해 생일 또 문자 봤는데 그게 마지막 문자였던 거. 생일날만 문자를... 생일 말고 연락. 그러니까 나도, 할 일이 없어서. 나도 연락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도 잘 안 해요. 뱀뱀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웃겨서 읽어도 돼요? 뭐? 2022년 월요일 5월 2일입니다. 선미 누나 맞아요? 라고 보냈는데 누나가 누구세요? 이랬는데 제가 뱀이에요. 누나 생일 축하드려요. 누나가 뱀뱀이 내 동생도 너무너무 생일 축하해. 우리 뱀뱀이가 요즘 행복해 보여서 많이 기뻐. 올해도 우리 멋지게 해보자 했는데 누나 고맙습니다. 누나도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하고 2023년 화요일 5월 2일 누나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네요, 생일 때. 이랬는데 우리 뱀뱀이 이모티콘도 똑같아. 우리 뱀뱀이 생일 축하해. 그러게 누나한테 연락 좀 해줘. 누나가 자주 연락해줘 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주 연락할게요. 오늘 우리 제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누나한테. 답 없음.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근데 저 이 마음 진짜 알아요. 저도 저 카톡 거의 200몇 개 있어요. 안 읽을 거예요. 진짜. 나도 뱀뱀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연락을 진짜 안 하지. 그래요? 근데 저도 뭔가 누나한테 가끔 막 누나 뭐 한잔하실래요? 뭐 이러고 싶긴 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오비스가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친해지는 시간이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돼. 뱀뱀이가 진행시켜. 제가요? 제가 막내야. 뱀뱀이가 왕이에요, 또... 어비스. 아니요. 누나는 이제 어비스의 호수. 왜?
우리 회사를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뱀뱀이가 크게 만들었어. 저 누나 아니었으면 저 어비스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건 맞아요. 네. 그때 그건 처음으로 맞아요. 연락해가지고 누나 어비스가 연락 왔는데 좀 믿어도 되는 회사예요. 부탁해가지고 근데 누나가 되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후회 안 하잖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시스템이 더 잡혀가지고 그치? 일하기 훨씬 편하고 이게 큰 회사라고 시스템이 잡혀있는 거 어? 약간 디스한 것 같은데? 디스 맞아. 디스 맞아. 디스 맞아. 소곤소곤. 근데 그러면 언제 연락해야 가장 연락이 잘 돼요? 새벽? 아니면 뭐 누나 활동 안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뭐? 내가 연락을 진짜 하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거 아니면은 연락을 잘 안 하고 나랑 연락이 잘 되는 방법은 그냥 전화? 아니야, 나 전화 오면은 전화 왜 왔지? 전화 왜 왔지? 약간 이런 스타일. 오케이, 오케이. 나랑 연락이 잘 되려면 나랑 썸을 타면 돼. 썸을 타면 돼요. 나랑 연락이 잘 되려면 썸을 타면 돼.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소희야. 아, 그래요? 소희인데 2년에 한 번씩 만나. 네, 와. 네, 바닥 앉으실래? 원래 바닥이 편해요? 원래 저는 바닥 앉는 거 싫어했는데 요즘 좀 익숙해졌어요. 우리 뱀이 한국 사람 다 됐구나. 나 소희랑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소희랑도 언제 연락을 했는지 봐. 없어. 어? 어 카톡방이 아예 없어요? 대박. 아니 어? 잠깐만 있어봐. 내가 곧 소희 만나러 가거든. 아, 괜찮아요? 근데 소희랑 한 2년 만에 만나는데 소희 컨텐츠 찍어. 아, 일 아니면 안 만나는구나. 그럴 아니, 수 이게, 있죠. 나는 티예요. 근데 나 요즘 티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해. 아, 그래요? 일할 때. 일할 때는 티가 좋죠. 일할 때 STJ형으로 STJ형으로. 원래는 NFP거든? 네네네네. 완전 반대로 바뀌어, 일할 때. 네. 근데 너도 그래. 그렇지. 아니요, 저 평소도 ENTJ고 일할 때도 ENTJ고 그냥 ENTJ예요. 맞아, 근데 ENTJ는 일할 때 진짜 엄격해요. 일단 누나 앨범 스트레인저 아니요 스트레인저 컴백했어요. 축하해요. 네. 우리 스트레인저예요? 우리? 네. Little bit? 막 이래 장난. 아, 그래요? 스트레인저 말 그대로 낯선 사람. 네. 낯선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얘기고 퍼포먼스 열심히 할 예정이야. 누나 근데 항상 퍼포먼스는 맞아. 믿고 보는 섬이잖아. 그래서 당연하죠. 네. 일단 뮤비 받았어요. 한번 봐도 돼요? 그럼. 같이. 난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스트레인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뭘 기대하고 보면 될까요? 뭘 기대하고?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봐도 돼. 아, 그래요? 그래. 우리 뭐 우리 사이에 뭘 기대를 해. 너무 보고 싶어요. 어, 되게 독특하다, 뮤비. 무서워. 너 저게 뭔지 알아? 저거? 이거 그거잖아. 그 귀, 뭘 찾는 거였는데? 수맥, 수맥. 수맥? 응. 수맥이라고 그 물 흐르는 그 귀를 찾는 거. 선미를 찾는 거야. 아. 나사가 하나 빠져있는 맞아! 뱀뱀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알지? 나사 빠졌단 말을 알지? 아, 알죠. 너무 좋은데? 선미가 선미를 찍어주고 있어. 그래, 포인트 너무 많아서 좋아요. 와... 누나 진짜 누나라서 한국말이 아닌데 오랜만에 좀 재밌게 끝까지 뮤비를 본 것 같아요. 원래 보다 항상 꺼요. 진짜? 전 제 것도 끝까지 안 보는데. 누나 아이디어 많이 냈죠? 아이디어를 내긴 하는데 네. 진짜 나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고 곡을 쓰는 사람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뮤비 감독님들도 창작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상상을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 그래서 좀 온전히 맡기는 편이야. 아, 뮤비만큼은. 왜냐면 근데 나는 내가 늘 뮤비를 찍으면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하지만 병맛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난 늘 병맛 포인트가 근데 있어야 해. 누나 솔직히 완전 그 스타일 시작하는 원조잖아요. 옛날은 솔직히 막 여자
뭐 아이돌 노래들은 항상 이뻐야 되고 뭐 퍼포먼스 멋있게 하고 이러는데 누나가 좀 거의 최초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이쁜 미친 누나 근데 너무 그게 엄청 정확해서 좋아요. 내 뮤비가 이건 좀 자랑하고 싶은 게 내 뮤비가 웃긴 건 나는 내가 못생기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주인공에서는 막 완전 넘어졌어. 근데 그건 넘어질 계획이 없었던 건데 넘어진 거거든. 근데 난 그 장면을 너무 쓰고 싶었어. 그냥 못 썼어요 그거? 아니 썼어. 주인공 뭐 이렇게 막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 솔직히 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해도 살아남는 게 되게 누나만의 소화력.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일단 여기는 이제 맥주가 아니고 솜땀이에요. 아 맞아. 아, 네. 지금 갖고 올게요. 누나 계세요. 왜? 그냥 손님이니까. 아, 계세요. 왜? 네. 아, 제가 할게요. 저는 제가 이제 내가 남동생이 둘이니까. 아니에요. 뱀뱀이까지 셋. 아유 뭘 내가 같이 해주고 싶은디? 제가 쬐끔했는데 애기가 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뱀뱀이는 진짜 너무 애가 작고 소중하고 진짜 근데 뱀뱀이는 JYP에서도 착하다고 그렇게 유명했어요. 일단 이건 PPR이에요. 이건 맛있겠는데? 네, 이건 제가 누나 오기 전에 만들었어요. 야, 너 이런 걸 만들 줄 알아? 이거만 만들 줄 알아요. 이것만? 네. 아니 이거만 만드는 게 어디야? 피피예요. 예. 야. 더 미식입니다. 더 맞나요? 미식. 더 미식.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 새우, 김치인데 이게 고기겠죠? 와, 맛있다. 어? 육즙 이게 육즙이 아니라 거의 국물 수준인데요. 그 소룡포 먹듯이 맞아요. 안에서 딤섬 같은 느낌. 약간 육즙이 이렇게 쫙 나와요. 아니 이게 12시간 저온 숙성을 했대. 이거 먹으니까 만두피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만두피를 만 번을 찢으셨대. 만 번이 쪘다고요? 만 번을 아 씻었어요. 만두피를 이렇게 육수 반죽으로 이렇게 만 번을 이렇게 하신 거야. 치대신 거야. 그러니까 더 쫄깃쫄깃하지. 일단 난 김치만두를 먹어볼게. 김치! 김치 궁금해 빨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치 맛. 김치만두 진짜 맛있어. 저 원래 김치만두 진짜 좋아해요. 아니 나는 김치만두 먹으면은 늘 김치가 약간 덜 익은 상태에 그런 맛있지? 신김치네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대박. 이 김치 맞나요? 삼겹살 구울 때 그 김치만 뭔지 알지? 좀 보통 김치만두가 아니에요. 독특해, 엄청. 그럼 새우 한번 먹어볼까요? 오, 진짜 맛있다. 근데 쏨땀이랑 같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그 약간 피쉬 소스? 와, 만두랑 쏨땀 괜찮아요? 약간 좀 바쁘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저는 애기들 학교 빨리 보내야 되고 막 밥 급하게 먹어야 된다면 이거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두일 것 같습니다. 우리 뱀뱀이 사실 우리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데. 네? 아닌가? 너 몇 살이지? 저 26살. 그래? 네. 저 몇 살인 줄 알았어요? 그럼 몇 살이야? 몇 년생이지? 97년생. 많이 나네. 아, 많이 나네. 몇 살이에요, 누나? 난 92년생. 5살 차이 나네, 너랑 나랑. 저 누나 88년생인 줄 알았어, 계속. 아니, 생긴 것 때문이 아니라 연차라 막 PM형들 다 그쯤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아니, 이게 절대 아니에요. 느낌. 성숙하니까. 막 이래? 그럼 누나 26살 때 주인공 뭐 이런 거 나올 때 아니야? 맞아. 대박. 25살이 가시나였고 6살이 주인공. 그 누나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때랑. 그래? 너도. 아니다. 뱀뱀이 좀 달라요. 저 좀 늙어요. 뱀뱀이는 남자 같아졌어. 진짜. 되게 작았는데 그래서 뭔가 더 어이구 우리 뱀뱀이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키가 막
이렇게 커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지. 형들 좀 안 이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 못된 놈들. 아니 그냥 그때부터 약간 이미 넌 더 이상 막내가 아니야. 네, 아니면.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나 원래 뱀집 나오면 조금 자주 받지 못한 질문이나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응, 나 좋아.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연애 얘기를 너무 궁금해요. 연애 얘기가 궁금해? 누나가 진짜 솔직히 연락도 잘 안 되고 독특하고 회식 참여 안 하시고요. 그 누나 정체를 누나가 과연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여러 가지 되게 추측하기 좀 어렵다 해야 될까. 근데 사실 뱀뱀아, 내가 연애 경험을 말하기에 사실 내가 연애 경험이 없어, 별로. 생각보다. 진짜로요? 연애 경험이 정말 적어.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접어도 남을 정도로 연애 경험이 진짜 그렇게 없는데 대신에 나는 근데 좀 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죠. 네, 맞아, 맞아, 맞아. 사람들은 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리고 감정 소모인 것 같고 그래. 네네. 그래서 썸은 탈 거 아니에요? 썸조차도. 아 진짜요? 왜냐면은 나는 이제 난 내가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은 약간 밀당을 못해서 썸 타는 그게 너무 답답해. 아 그냥 바로 직진인 성격이어서 나도 좋아해 그냥 이렇게 내가 먼저 말해버리는 타입이야. 그게 진짜 모든 남자의 꿈이에요. 난 너 좋아 이거. 아 그래. 네, 그래 잘 없어요. 아 그래? 네네네. 네. 일단 나랑 연락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 이미 그건 성공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제 거 봐요. 아니 그 원래 이렇다가 그 답을 이어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 훨씬 더 특별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런 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애하고 싶잖아요, 저희 누구든. 뭐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지. 싶죠. 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외모도 좀 이상형에 맞게 좀 따라왔으면 좋잖아요. 맞아, 맞아. 네. 너 이상형, 아 맞다, 태연 언니. 맞지? 이상형이 외모가 아니라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네. 이제 태연 누나가 된 거죠. 태연 언니가 뭐 하나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뱀뱀이한테. 태연나요? 예를 들면 뭐 뱀집만 나와도 좋아. 정권 찌르겨. 나도 같이 기원할게. 태연 언니 나오시면 저 공기청정기부터 해서 에어컨도 바꿀 수 있고요. 그 아니. 소파도 다른 사람 많이 앉았으니까 새 걸로 바꿔드리고 레드 카펫 깔고 뭐든 할 수 있어요. 쏨땀도 파파야 유기농으로. 당연하죠. 네. 정권 찌를게요.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내가 이상형이 없는 줄 알았어. 아 그래요? 나도 그냥 사람 보고 진짜 궁금해.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얼굴의 특징이 있더라고. 한 3명 세 명? 네. 근데 외국 사람인데 괜찮아? 괜찮네. 한번 볼게요. 아, 예를 들면 에단 호크 알아? 이탄 호크. 맷 데이먼. 베네딕트 컴버배치. 외국인이 좋아하시나 봐요? 공동점이 그냥 존잘 남이네요. 아니야. 네. 얼굴형이 약간 길어. 저 뭔지 알 것 같아. 누나는 약간 눈에 좀 살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빌런 해도 되는 얼굴이랑 눈빛을 갖고 있어. 맞아. 네. 맞아. 맞아. 너무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너 뱀뱀 너 주변에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 주변에요? 근데 너 주변에 사람이 없나? 그냥? 그렇게 됐네. 웬만하면 좀 여자분이 누나 좋아하세요. 그래? 누나는 좀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뭐? 너무 여왕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에? 내가? 그쵸. 세상에. 전혀 안 그런데. 근데 사실 그 현빈. 현빈? 그 시크릿 가든? 맞죠? 근데 이거 얼굴형이 봐봐. 근데 그분 결혼하셨잖아요. 얼굴형이 외국, 아까. 아, 제가 봤을 때, 선미 누나를 만나고 싶으면요. 좀, 껌을 많이 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이 뭐, 세 가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일단 하나 제가 추가할게요. 존잘이면 될 것 같고. 존잘? 막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존잘함은 아니어서 그럼 뭐
일단은 뭐 준수한 얼굴, 준잘남. 준잘남. 네. 그리고 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뭐 좀 인생적으로? 내가 배울 점. 내가 좀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어렵겠어요. 이면은 누나는 솔직히 웬만하면 배울 점이 많은 게 누나한테 있거든요. 네. 아 왜 진짜. 소서위.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공유할 수 있는 유머 코드나 아니면은 취미 같은 거? 취미 그런 거 같이 거.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좋을 것 같아. 유머 코드 지금 아마 이거 보고 있는 모든 남자들 자기 나사 하나씩 빼고 있을 거야. 귀여워. 아, 나 또 있어. 어, 있어요. 나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니까 허세 있는 약간 허세를 만약에 발견한다. 그럼 네. 약간 좀 정떨. 근데 사람마다 그래도 자기만의 조금의 허세는 있지 않나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있잖아. 이게 진짜 귀엽게 넘어가질 수 있는 허세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평소에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 그래서 누나 그 문신 돼지에서 이렇게 검색 남긴 거예요 그거? 그 허세가 싫어서? 그런가 봐. 어 그래. 근데 그 한마디로 너무 많은 거를 표현했어요. 그치. 어, 허세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연애 로망이 있다. 연애 로망? 네. 정말 내가 확신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내 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아... 거? 그게 로망인 것 같아. 로망. 어. 뭐 내 남자친구야 뭐 이렇게. 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 어. 근데 저 로망 하나 생각나긴 했어요. 너무 서로 좋아해가지고 막 나는 이 사람인 것 같아 이제 평생. 도망 같이 치는 로망도 나쁘지 않고. 막 어비스 계약도 안 끝났는데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 그 로망 있지 않아? 멋있다. 딜을 그만큼 깰 수 있는 사람이 와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불가능입니다. 근데 나도 나도 또 그럼 하나 있어. 뭐야? 약간 도망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네. 비가 많이 오는 날 아, 우산 없이? 우산 없이 그냥 막 같이 뛰어다니면서 네. 산책하고 와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나오죠. 비 오는데 왜?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아 근데 낭만했죠. 엄청 낭만했죠. 여러분들 오늘 뱀집을 통해서 뭔가 가이드를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가이드가 전혀 안 생긴 것 같아. 아니요. 열심히 사시고 자기 능력을 빨리 키우고요. 껌 잘 씹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연락 안 돼도 상처받지 말고 연락이 받는 순간 당신 이제 확신해도 됩니다. 오, 야, 기억력 되게 좋다. 아, 그래요? 어, 아니요. 일단 나랑 연락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네. 누나 데뷔 언제? 몇 살 때 하셨죠? 중3 때, 16살. 그때는 솔직히 진짜 너무 아이돌 치고도 되게 어렸잖아요. 맞아, 그때. 맞아. 근데 요즘 솔직히 16살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도 맞아. 있고 10대에서 데뷔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맞아. 후배 보면 좀 무슨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시간들이 생길지 겪게 될지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좀 알잖아 우리는 그렇죠. 네. 그 시간이 왔을 때 그 친구들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무너진단 말이 인기가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이제 너무 어릴 때 데뷔를 하면은 사실 사춘기 시기에 데뷔를 하는 건데 사춘기 때는 사실 그 사람의 그 인격체에 대한 뭔가 그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인데 그렇죠. 그때 그냥 차에 있고 시간 나면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서 무대하고 일하고, 맞아.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없잖아.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늦게 사춘기가 와.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어. 근데 나중에 정말 늦게 사춘기가 와서 막 20살, 21살, 22살 이때 사춘기가 오면은 그럼 누나 어떻게 했어? 늦게 오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늦게 왔지. 그러다가 정말 많이 아팠고 근데 또 잘 극복했어. 누나 봤을 때는 뭔가 항상 건강하게 잘 활동해왔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나도 그러니까 아픈 순간들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네네. 그 순간이 되게 짧았고 나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떻게 뭐 노력? 그냥 나를 더 돌봤어. 그러니까 아. 왜 너랑 나 같은 성격은 솔직히 말하면 좀 사람 눈치 많이 보고 그쵸, 사람 많이 챙기려고 하고 그쵸,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이 우선인 성격이잖아. 네네네네. 근데
그걸 멈추고 그냥 일단은 내가 먼저 일단은 내가 먼저 요즘 제가 좀 그러려고 노력 중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낮아요. 편해지지 않아? 그런 거 이제 너무 주변 눈치 봐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나중에 제 일까지 좀 피해가 되니까 맞아. 그래서 좀 너부터 한번 챙겨보자 했는데 주변에 좀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근데 어떡해. 뭐. 맞아. 네. 저보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커졌대. 머리 커졌대? 어. 근데 이게 우리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딱 한 번 못하면은 머리 커졌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 아는 거니까. 그쵸. 네. 보내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가 생각하는 30대는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30대는 진짜 뭐 그렇게 별 다를 건 없지만 뭔가 조금 20대 때보다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왜냐면은 그만큼 경험이라는 걸 조금 많이 했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곡을 만들 때도 무대를 할 때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 그것도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생각한 30대는 되게 멋질 것 같아.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네, 곧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멤버리 오늘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 오늘 알아요? 누나 눈 제대로 좀 쳐다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원래 눈 못 쳐다봐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잘 못 쳐다봤는데 지금은 그냥 쳐다보고 얘기해요. 솔직히 안 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친하고 약간 애정 같은 거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네, 그냥 연락을 안 할 뿐이에요. 2024년 5월 2일이 되겠죠. 2024년 수요일. 그때 또 우리 연락하고. 아니, 연락하고. 나 사이랑 제 솜땀 리뷰 한번 했어. 리뷰. 여기가 솜땀 맛집. 약간 이런 그런 거. 솔직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오. 별 반 개요. 왜요? 재밌잖아. 좋아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까지 선미 누나였습니다. 안녕, 뱀집. I love you. 방송 톤 같지 않고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오히려 그치, 그냥 원래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 뱀뱀이는 진짜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일할 때만큼은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멋지고 또 진짜 음악에 대한 열정도 너무나도 넘치고 진짜 겸손해요. 겸손하고 싫은 말 못하고 와. 근데 일할 땐 해요.